저는 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틀림없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들 것.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이 그 다음 한 두 층은 알리바바라고 중국의 그 회사 사장이 이제 사기로 저희가 이제 그 아래 10층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한국 분들한테 돈을 좀 불어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예, 저는 뭐 브로커도 아니고 이런 데 관심도 없고요. 맨하탄 그 많은 빌딩 중에서도 제가 여태까지 많이 빌딩을 줘서 이런 빌딩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빌딩은 아주 특이한 겁니다. 엠파이어 빌딩 옆에, 다시 말하면 맨하탄 그 중심지에, 앞으로는 저는 이런 빌딩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아주 높은 세로서. 저는 노범정이라고 합니다. 군인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제약회사에 좀 일을 했고요. 한 2년. 약국을 좀 해봤습니다. 한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걸 넣으려고 해서 미국을 가게 된 겁니다. 이왕이면 세계 전체적으로 좀 해볼까. 처음에는 LA 가서 좀 있다가 LA가 별로 그렇게 그 저희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뉴욕을 간 겁니다. 중개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1200불밖에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예, 처음에 이제 이런 가정집이나 이런 거는 파는데 관심이 없고요. 너무 즐거워서 이 큰 이제 코머셜 빌딩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태인들하고 파트너가 돼서, 예, 제가 한 32년 반 조금 더 유태인들하고 동격의 파트너인 겁니다.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 시절 쪽에서는 유태인들을 파트너한 사람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게 소질인지 또는 제 프로페션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하면 뭘 해도 틀림없이 해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져가면은 자기들이 여유 있는 돈은 투자를 합니다. 몇백만 불씩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재산이죠. 그게 신용이. 그래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보고 사서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5년, 10년 이렇게 걸리니까 그럼 너무 길잖아요. 수입을 늘어야지만 그 밸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강제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만한 걸 사야 되는 거죠. 이걸 고쳐서 이렇게 늘리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아예 그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그 주인이 하지 못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싸다고 사면은 절대로 돈 못 봅니다. 비싼 걸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뭐 브로커도 아니고 이런 데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 생각은 한국 분들한테 돈을 좀 불어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가 느낌이 든 겁니다. 뭐 사실 뭐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돈을 뭐 먹고 쓰고 뭐 이럴 정도가 이제 지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이 케이스가 된 겁니다. 달러를 좀 불어드렸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이 생각으로 해서 온 겁니다. 이걸 한국 분들한테 제가 해서 제가 또 매니저고 제가 팔아드릴 겁니다. 맨하탄 그 많은 빌딩 중에서도 제가 여태까지 많이 빌딩을 줘서 이런 빌딩을 본 적이 없고 그 펜하우스는 포슨 회사 사장이 사고 이 그 다음 한 두 층은 알리바바라고 중국의 그 회사 사장이 이제 사기로 저희가 이제 그 아래 10층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빌딩이 63 빌딩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빌딩이 정말 대단히 좋습니다. 빌딩 하나가 전부가 똑같은 저거 기둥이 하나도 없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다 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들인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빌딩을 짓지 못할까 하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런 빌딩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쌀떼이 땅을 아주 조용히 샀거든. 그게 바로 전문가죠. 이런 빌딩은 앞으로 누가 안 가진 빌딩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부르는 게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이제 50층짜리 이제 호텔을 빌려고 합니다. 맨하탄 그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옆에는 가버먼트 기관들이 있고 또 월스트리트도 있고 또 거기도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바로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리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한 호텔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250개 룸에다가 위에 10층은 커머셜을 놓고 세계 아주 최첨단의 IT 호텔을 짓을 겁니다. 최고의 로케이션. 아마 앞으로는 아마 제가 아마 그런 쪽에서 한국에 아마 좀 나타날 겁니다.